중국이 내년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중국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완전히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관광 교류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관련 수혜주들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주요국 중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폐쇄를 전면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나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관련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락 1위는 평균적으로 이제 1.3에서 1.8 정도 거래소 이제 지수가 빠져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미국 증시까지 좀 영향을 줘서 좀 더 빠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이제 빨간불을 켜서 좀 증시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입국자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또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늘길이 또 열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그런 섹터들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고요. 뭐 항공주라든지 호텔 레저 그리고 이제 뭐 면세 카지노까지도 상당 부분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섹터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섹터에서의 또 옥석가리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조효과들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선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좀 두 가지 섹터로 좀 추격을 해서 좀 기대감을 키워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공입니다. 사실 이제 항공 섹터가 실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의 먼저 선제적인 오픈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의 좀 유의미한 이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대비했을 때 11월에 일본 관광객 수만 하더라도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 있고 이제 중국에서의 하늘길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근거리 노선 쪽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환율이라든지 유가 부분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죠. 사실 이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뭐 이제 대금 같은 부분을 환율로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항공 섹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어느덧 환율단이 이제 1270원대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이 굉장히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유가적인 부분에서도 배럴당 7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압박을 가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항공 섹터에서는 이제 LCC 쪽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객 수요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보다는 요즘은 LCC 쪽이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노선 회복에 따른 이런 LCC들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LCC 쪽에서 가장 걸림돌이 됐었던 게 유상증자인데 일단 일부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또 나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유상증자가 나왔었던 뭐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같은 기업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제주항공은 앞서 말씀드린 일본 여행객 쪽에서는 뭐 가장 많은 수요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노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충분히 끌고 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주 쪽은 LCC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추가로 후발로 본다면 진에어 정도까지는 좀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네. 또 이제 이어서 호텔과 면세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률이 엄청 높습니다. 방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연말 연초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약 17%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일단 호텔 레저 쪽은 굉장히 좀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면세 쪽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늘길이 좀 열리게 되면 중국의 따이공이 다시 좀 많이 올 겁니다. 네. 뭐 예전보다는 따이공의 비중이 좀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비따이공 부분에서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충분히 이런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항공이나 카지노처럼 바로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뭐 개선되는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매출이 회복되는 그런 기업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텔신라가 있겠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뭐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바닥권 라인에서 연기금과 네. 또 사모펀드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러한 기조 자체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네. 업황 회복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